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모카포트로 커피를 추출해 아인슈페너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버튼만 누르면 간편히 추출이 되는 가정용 커피 머신을 사용해서 간단한 라떼슈페너를 만들어 볼게요. 라떼슈페너 재료는 휘핑, 우유, 에스프레소, 설탕, 우유 거품기입니다. 커피 추출바에 에스프레소용 분쇄된 원두를 커피 스푼으로 담아주고 뒤쪽 템퍼를 활용해 꾹 눌러줍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이제 소량의 크림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크림을 만들어 줄 작은 용기에 휘핑 60ml와 설탕 6g을 넣고 우유 거품기로 크림을 만들어 줄게요. 소량의 크림을 만들어 줄 때 이 작은 우유 거품기가 좋습니다. 요거트 정도의 점도를 맞춰 휘핑을 해줄게요. 이 요거트 점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마실 때 음료와 달달한 크림을 같이 마실 수 있습니다. 더 시원하게 드시려면 마실 잔에 얼음 4-5개 넣고 우유 약 80ml를 부어주세요. 머신으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세요. 이제 만들어 놓은 크림을 올려주고 로투스 과자나 오레오를 부셔 올려주면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의 다채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